와 있었어. 그런데 집이 아니라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집이에요. 요, 이 차가요? 예. 차에 사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용도입니다. 도로상에 이동할 때는 마이카, 네. 방랑카가 되는 거고 저녁에 해가 넘어가고 잠자리 들 시간에는 이게 최고의 호텔. 있을 건 다 있는 방랑 자동차. 아니, 박기용 씨의 움직이는 집입니다. 1년 중 300일을 길 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장식과 문구들은 모두 직접 꾸민 것들입니다. 자신을 향한 다짐이랍니다. 제가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겁고 행복해하고 그래요. 편안하게 문이 열리는 한자리예요. 자연 속에서 보기 좋은 것들을 하나둘 옮기다 보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닭도 키웁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꽃순이입니다. 이 명찰도 있는데 명찰 한번 보실래요? 우리 꽃순이 명찰 한번 보시면 오염을 시켜놨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방랑카멘의 꽃순이. 주인이 있으니 데려가지 말라고 만든 명찰입니다. 황금알을 저에게 하루에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아, 예. 알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씩 아주 성실하게 낳고 있어요. 꽃순이뿐 아니라 네 마리의 개들도 동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는 사람이 또 있나 봅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아, 저쪽에 지금 산책 갔나 봐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애순 씨! 안녕하세요. 아내 김애순 씨입니다. 다 보고 다니십니까? 네. 아, 아버지랑 이렇게 두 분이서 이 차를 타고 다니세요? 예, 예. 집은 없어요? 집 있죠. 아, 집 있어요? 네, 그럼요. 아내는 부천에서 생활하며 가끔 남편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갖다 주고 이제 부친하겠죠. 왜 부친하고 가셨어요? 이 몸이 이 임자가 있는 몸이니까 노타치. 그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 해서 집사람이 강요해서 이걸 붙이는 거고. 여자들은 조금 그런 게 질투가 많아요. 아, 네. 아내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전국을 돌아다닌 지도 벌써 8년째입니다. 그는 왜 방랑의 길을 선택한 걸까요? 돈을 많이 벌고 재벌가들도 죽어갈 때는 빈손으로 가더란 얘기예요. 50살부터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제 발길 닿고 영혼이 시키는 대로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전국 팔방 곳곡을 방방 곳곡을 유랑하고 방랑하면서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중년이 됐습니다. 문득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50살까지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이후로는 자신을 위해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름 따라 이동하던 방랑 자동차가 멈춘 곳은 하동의 활공장입니다.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와, 끝내주네요. 여기 오니까. 야, 이 사방이 팍 트여 있는 이 넓은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명당이다. 우리가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하지 않을 때는 누구나 잠시 머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네. 깜짝 놀라게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깜짝 놀라지. 누구 나 혼자 오겠어요. 얘를 못 오지. 해발 650m에 위치한 활공장은 사방이 탁 트여 있어 최고의 풍광을 선사합니다. 아래로는 넓은 악양들판과 섬진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리산까지 품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전망대가 있을까요? 눈이 호강이죠. 누굴 만나서? 여기 우리 신랑을 만나고 박낙하면을 만나갖고. 처음 기용 씨가 방랑을 떠나겠다고 했을 땐 아내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지난 시간을 알기에 허락했습니다. 100%야 난. 왜냐면 떨어져서 할 때도 있으니까 100%지. 잘해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 몰라서 그래 그걸. 모르지 알게 뭐예요 두 부부가 사는 거를. 그리고 좋잖아. 한 번씩 떨어져 살고 그 여자들은 그걸 몰라. 얼마나 자유로운데. 또 같이 붙을 때는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니까 또 좋고. 따로 또 같이 사는 삶도 나쁘지 않답니다.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정이 더 쌓여간다죠. 5분 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명당 자리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가 저의 집이고 그게 저의 숙소예요. 그래서 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방랑 자동차와 함께 마음 가는 대로 유랑을 하고 있다는 기용 씨. 이번에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지 거침이 없습니다. 아, 여기가 저의 전용 농장, 달래 농장이에요. 많이 있네. 많이 있어? 아, 여기는 달래가 이 정도면 자연에서 많이 있는 편에 속한 거야. 풀하고 똑같죠? 네. 마을이 농장이지 논둑에서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달래입니다. 누가 일부러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자연이 키운 야생 달래입니다. 저는 방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느 위치에 가면 뭐가 있다는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기야. 전국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생활의 지혜랍니다. 딱 한 끼 먹을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하천변입니다. 여기도 잡초만 무성해 보이는데요. 뭘 캐는 걸까요? 이거는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유물이에요. 예, 누구나 다 채취를 해다 먹는 그런 미나리예요. 이거는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역시 자연이 농사지은 미나리입니다. 이 한 움큼을 채취해서 가니까 좋아? 기분이? 부자가 되는 기분이야.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픕니다. 먹을거리도 준비됐으니 슬슬 자리 잡아 볼까요? 이번엔 섬진강변에 있는 야영장입니다. 차 안에서 잘 때도 있지만 오늘은 아내가 있어 잠자리에 더 신경 씁니다. 오늘 현재 이 시점부터 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는 이게 저의 정원이고 저의 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자다. 부럽죠? 부러울 만한 풍경입니다. 방랑 생활 8년, 먹는 방식도 남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돌멩이가 달궈져야 돼. 잠시. 돌을 뜨겁게 달구어 고기를 구워 먹을 겁니다. 아내가 가져온 특별식입니다. 이거 배워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시면
고기 굽는데 저런 방법으로 굽는 것이 정석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먹는 거하고 두 사람 먹는 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소까지 노릇노릇하게 구워집니다. 밥 다 됐어. 다 됐어? 그러면 이제 밥 먹어야지 뭐. 친환경 재배. 갓 지은 흰 쌀밥까지 군침이 절로 돕니다. 어디 맛 좀 볼까요? 제철 달래까지 더해서 기용 씨의 영원한 후원자 아내에게 먼저 한 쌈 건넵니다. 명당에서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지. 돈 많이 쌓아놓고 돈 지키려고 근심 걱정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길이라는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의식주 해결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주는 포근함과 길 위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이 그를 자꾸만 부릅니다. 다음 날 방랑의 길은 다시 시작됩니다. 예, 참풍진 것 같아. 우와, 지금 저 이쁩니다. 이게 피아골의 명물 단풍나무숲. 기용 씨 부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피아골의 자랑 홍 단풍나무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나는 12월, 11월 달에만 단풍을 본 줄 알았더니 이 아름다운 단풍을 5월에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명당이다. 요맘때 더 고운 빛깔을 자랑합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몰랐겠지요.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방랑의 길을. 그러면 순간순간이 새로움과 신비로 아름다움. 이 아름다운 눈으로 아름다운 눈치를 보면 이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끝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마음을 부르는 명당을 찾아 방랑 자동차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